전보로는 많이 다녀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응. 전보로 댕기면은 사주팔자가 요란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그 말은 그래서 생략을 할게. 근데 우리 본인을 보면은 있잖아. 이 남자분하고 같이 지금 느셨는데, 우리 본인을 보면은 머리, 그러니까 뭐 드레스를 입거나 혼인신고를 하거나 한솥밥을 먹으면 무조건 그 인연하고 깨져야 돼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 누가요? 아, 제가요? 어.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사람한테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주변에 사람이 화요. 예? 근데, 어느 인연을 만나던 간에, 여자친구던 남자친구던,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 의지를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결국 내 등에다 다 칼을 꽂고 도망가 버려. 죽으려고 많이 하지 않았어? 네, 전에 그래서 맞죠? 예, 예. 자살하려고 졸라 많이 했지? 그래. 딱 보니까 있잖아. 본인은 죽을 고비도 넘겨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요. 까딱했으면 갈 뻔했어. 앞으로 살면서도 절대로 그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 신이 살린 건지 조상이 살린 건지, 어? 죽을 마음도 여러 번도 먹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진짜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더 살으라고 신이 조상이 살려준 것 같아. 근데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한테 마음을 의지를 하고 또 사람이 또 감정적인 또 동물이니까 또 만나다 보면은 정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공방이 많이 들어와. 티격태격 많이 해야 돼.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은 먹을 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만나신 지 얼마나 됐어? 2년 좀 2년? 넘었어요. 잘해, 이 사람이? 네, 잘하긴 하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잘해주다가 제가 잘못하는 경우는 또막 뭐라고 하고요. 때리지는 그렇게 않고, 그런 건 없고 또 너무 많이 이제 외로움을 많이 그분도 타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의 분, 의지를, 그 의지를. 남자도 저를 의지하고 있고 지금은 저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외로움이 많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만난다 하더라도 본인 팔자에는 한솥밥을 먹으면 인연하고 다 깨져. 이 사람하고 지금 그래서 이 사람하고 오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왕래만 하던가 아니면 바깥에서 애인처럼 친구처럼 만나지 뭐 호적에 서류를 올린다거나 뭐 재혼을 한다던가 이러면 분명히 이 가정은 또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시고 어느 인간을 만나던 간에 사람의 덕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안 다치려면 나 스스로 좀 마음의 문을 닫고 만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내 점사는 그래. 저는 그러면은 잘될수 있을까요? 뭘 배우거나 뭐를 하게 되면? 본인. 먹을 복은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예. 어떤 쪽으로 가면은 저는 일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어떤 쪽으로 가면은 제가 잘 될지 궁금해서 또. 그리고 또.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는 해요. 그쵸? 그래서 영업 쪽에 일이나 사람 상대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맞거든. 돌아다니니? 뭐 돌아다 뭐 보험 영업이 됐던 뭐가 됐던 막 그런 거. 솔직히 그리고 사주팔자가 요란하다 하더라도 고지식한 면이 좀 있으셔서 또 밤이슬 맞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맞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업 쪽에 일이나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하고의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아이더라고요. 같아요. 올해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노력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본다 하면은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것도 뭐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체력이 받쳐주겠어? 아니, 그래서 정신과 약 먹는 거 없으세요? 네, 있어. 맞죠? 네. 예, 양냄새 존나나. 그거 먹지 마.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먹게 되더라고. 몸이 안 좋아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답답해져요. 우라통이 터져. 예, 그냥 화병도 있고, 예, 막 불안하고 숨이 차고, 예, 막 그런 게 있어요. 안 먹으면. 근데 내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약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해준다며. 예, 잘해주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제 잘못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주면 제가 조금 받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은 제가 또 삐져 있거나 또 우울해하면은 그땐 또 제가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화병이 나다가 나중에는 풀어주긴 하는데 자꾸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하고 이별 공방이 들었대요.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궁 들어 살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처럼 사실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팔자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네. 볼 적에는. 오히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중에 또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지. 과거에는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요. 네.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 금전적으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면 안 되지. 이거 걔 같은 경우야. 제가 벌어서 먹을 먹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남한테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니까. 지금이야 이 사람이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등에 다칼 꽂는다고. 본인이 본인 인생 47년 살면서 알거 아니에요. 본인 인복 많아요? 그 인복은 많지는 화병이 왜 생기셨어? 않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화병이 본인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얽힌 문제예요? 사람들하고 얽힌 것도 그쵸? 그거예요. 의지하지 마요, 사람들한테.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응? 아시겠지? 그 보험 일을 하면은 두 가지 일을 가져도 상관은 없고, 요양 일이라는 거 자체가, 뭐, 물론 몸도 힘들고, 뭐, 그 대신 육체적인 힘든 것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덜할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보험 쪽이 일이 됐던 뭐 화장품 판매가 됐던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자꾸 또 만나고 상처가 많아도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워낙 착하셔가지고 정이 많아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 또 다시 활기 찾을 수 있고 그래.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거를 자꾸 내려놓고 해야지 내가 또 자리를 기반을 잡고 내가 당당해지면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고 외톨이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고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혹시 강아지랑도 아니요, 강아지는 괜찮아요. 강아지한테 막 데리고 와, 강아지랑 제가 지금은 현재 학원을 이제 동물 장례로 한번 지금은 가려고 하거든요. 장래에 강아지 애견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애들도 혹시 근데 나쁘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그 강아지를 돌보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 죽은 강아지 만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귀문이 좀 열려 있어서. 기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도 장례식장 같은 데도 가면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저희 애들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카메라 돌아가는데 애들 이름을 어떻게 해놔? 끄고 봐줄게, 그럼. 다 물어보셨어? 네. 내가 뭐라 그랬지? 사람한테 정 주지 말고, 마음 주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남자친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제가 먹어서 먹으면은 제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벌어, 내가 먹고 살고, 그러면 당당해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내가 한 만큼 들어오죠, 솔직히. 돈 많이 벌려면 도둑질 해야지! 떳떳하게 벌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직업이 있고 내가 매달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감이 이게 엄청 커요. 지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하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기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는 아니에요. 평생 팔자에 남자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아시겠슈? 네.